어, 이거 그거 같은데? 고급스러운 것 같아. 선물. 짠. 통발 회수하러 갑니다. 아, 봤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냥 거기 놓고 와? 버려? 그래야지 뭐 못해가지고 그냥 만 원의 행복이었다고 그래야지 만 원의 그 기대감 이런 거. 아, 기대했을 때 행복했어 우리? 행복했지. 나 지금도 아직 기대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 완전 뭐 있다. 어, 있어? 제가 두 마리 뭐 들어있어. 어, 이거 그거 같은데? 그 뭐라 와, 했지? 와. 대박 대박. 아니 이거 뭐 그 걔가 뭐라 했어? 무구라친가? 어, 베도라친가? 베도라친가? 아, 징그러. 오, 조그만 거 뭐 또 있어? 징그러운데 근데? 뭐라도 있어서 다행인 건가? 오동막걸리는 가이마트에서 사시면 됩니다. 가격도 제일 저렴했어요. 한 병당 3,500원. 응. 딴 데가 보통 4,000원, 5,000원 했잖아. 맞아. 진짜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네. 오빠는 지금 주차하러 갔습니다. 내가 행남에한 산책을 걸었는데요. 어, 고동항에서 전동항까지 원래 이어지는 산책로인데, 중간에 지금 끊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물 색깔 실화야? 와. 조심하세요. 아, 이거 또 뚫렸어? 어, 멋있다. 가다가 한 번씩 뒤도 한번 돌아보고 하면 또 멋있어요. 무서워서 저 혼자 가래요. 가자. 우상국 박물관 야영장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무료 개방이라고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회장입니다. 제수대가 코앞이라 완전 좋아요. 와, 제가 우리도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어, 둘레방아 주가 호박 막걸리입니다. 이게 여기서 직접 만든 거래요. 이건 만 원짜리입니다. 어제 먹었던 거는 이제 4천 원짜리 뭐 이런 거였는데 알코올 함량이 무려 10도예요. 10도. 어, 10도면 좀 세다 막걸리 치고 자기가 그지? 그러니까. 색깔 좋은데? 색깔 좋아? 어. 짠. 진하다. 응. 와, 맛있네. 오빠. 응? 확실히 다르다. 그지? 이거는 비싸긴 한데 또 먹을 만도 한 것 같아. 고급스러운 것 같아. 응. 선물용도 좋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니케트 이거 우리 얼마 샀더라? 만 원인가? 만 900 얼마였지? 할인 받아서. 응, 할인 받아서. 너무 맛있다. 그래도 냉장고에 계속 넣어놔가지고 딱도 괜찮네. 괜찮지? 응. 역시 냉장고가 좋아. 나 약간 홍합에 냄새 날까봐 맡아봤거든. 어, 나도 걱정됐어. 응, 근데. 좀 오래되긴 했어. 그치? 내가 오른쪽 들어올 때 살았으니까. 근데 나 거기 마음에 들었어. 반찬 가면? 응. 정갈에서. 응. 깔끔해.
내가 울릉도 들어간 거 중에 제일 깔끔했어. 응. 가격도 진짜 뭔가 합리적인 느낌이었고. 맞아 맞아. 짜잔. 이것도 독도예요. 이거는 22도짜리. 제가 요새 독도 증류주 진짜 엄청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품진로 같은 거지. 아 맛있다. 근데 나도 느낌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물이 깊은 맛이 나. 역시 울릉도 그 심충수라 그런가? 태양. 자기야, 자기 지금 몸 개 커졌어. 한 네 겹 낀 게 입었나? 여러분 춥긴 춥습니다. 조명 있는데 안 켜줘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까먹으신 건가? 마른 오징어 울릉도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니어 거블랙 사체 한번 구워볼게요. 지금 새벽 4시에 잠시 깨가지고 화장실 좀 다녀왔습니다. 분수거장이 멀긴 저기, 하다. 저기. 저 화내서 말하는 거지? 응. 이 전기차 충전하시려면은 여기 자동 공영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입구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왼쪽으로 3층. 3층까지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조금 헤맸어요. 여기가 좋은 게 그 충전할 동안 무료 주차가 가능해서 여기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오신다. 한국전력 거 이제 DC 콤보 50kW 속도 나오는 거 두 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체결하는 게 좋더라고. 속도는 1번 기계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박의 단점은 뭔지 아세요? 그 일반 숙소에 자는 것보다 확실히 얼굴도 잘 붓고 왜냐면은 막 이렇게 씻는 환경도 없고. 맞아. 땡땡. 그 다음에 먹고, 이제 춥고, 추워지니까 바로 들어가서 눕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 날 가는 날에 날씨 이렇게 좋은 거 뭐야? 그니까. 이제 특산품 뭐 살 거 있나 구경 좀 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게 더 두꺼운 것 같긴 하거든? 구워가 먹으면 금방 먹어야지. 얼음 딱딱해요. 예. 이거는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이거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오징어 파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5개, 10개 이렇게 포장돼 있는데 2미씩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샀습니다. 기념으로 그냥 엄청 보았네 오늘. 기념으로 사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커플. 이런 정도 포장이 여기요. 되네요. 아까 전화로 차량 선적 1시 30분에 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쭉 네. 들어가주세요. 네. 간다. 아, 우리 여기서 배 받았다. 그러니까. 자, 이제 서울로 갑니다. 떠납니다, 이제. 폭포로. 3시 30분에 출발하는데, 폭포 도착하면은 저녁 8시 정도 될 것 같고, 거기서 서울 가면 이제 한 12시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가 오늘도 완전 빡찰 예정이에요. 예! 굿. 굿. 아니 아니야 자리 있어. 폭포항에 도착을 했고 지금 사람들이 다 나가고 저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층에 선착하신 분들은 아까 빠지고 있더라고 차가. 아 그랬어? 전기차주분들은 뭐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 빨리 나오셔도 결국엔 제일 늦게 나갈 수밖에 없고 화장실도 맞아. 천천히 보고 줄도 제일 늦게 서셔서 그냥 천천히 나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가게 될게요. 차량에 가져갑니다. 차량에 가져갑니다. 차량에 가져갑니다. 차량에 가져갑니다. 차량에 가져갑니다.